알레시오 라스타니의 추가 분석 영상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알레시오 라스타니가 이야기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 자,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래도 좀잘 맞췄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니콜라스 말틴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떡락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근거와 함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니콜라스 멀튼과는 반대로 그동안에 쭉 비트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최근 영상에서 그가 어떤 분석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는 최근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S&P 500의 장기 추세가 무너졌다. 두 번째로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다우 운송업 지수 같은 경우도 장기 상승 추세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떡락을 해버렸다. 세 번째로는 다우 이론을 기반으로 봐도 하락장이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겠고, 네 번째로는 S&P 500이 주봉 기준 20일 EMA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지금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괜찮다. 근데 그거 아나? 작년부터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이 시장, 미국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떠들어댔을 때 나는 지난 10달간 상승을 외쳤었던 분석가였었고 내가 맞췄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난 10달 동안에 계속해서 가자를 외쳤었던 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하락한다는 영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몇몇은 분명 다우 운송업 지수가 왜 그리 중요하냐고 되물을 것 같은데, 운송업 지수야말로 미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지표이며, 운송업 지수가 떡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지표이기도 하고, 미국 증시가 긴 하락장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다. 자, 다시 S&P 500으로 올라가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유료방, 리딩방에서 지난 10월 22일 예측을 했었던 것딱그 수준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그냥 하락이 아닌 2008년도 스타일의 극심한 떡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내가 틀릴 가능성 당연히 있다. 내가 틀릴 가능성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고점인 4,393포인트 이 자리까지 S&P 500이 반등해가지고 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최근 구글 검색 관련해가지고 증시 관련된 검색이 눈에 띈다. 보면은 증시에서 조정이란 무엇인가, 혹은 미국 증시에서 조정 구간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의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 떡락 때문에 증시 떡락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TV 매체라든지 분석가들의 의견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증시가 조정 구간이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금 하락을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락장이 시작이 아니라 조정받고 즉,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이두 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당연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할 거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할로윈 때부터 연말까지 상승하는 할로윈 이펙트 혹은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연말 때까지의 상승이 결국 실패하고 하락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11월과 12월 반등을 노리고 숏을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미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 정리를 한 상태. 증시가 반등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다가 스탑 로스를 걸고 숏을 때릴 것이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숏을 치라고 종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서 슛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내가 정말 틀렸으면 좋겠다. 시청자들도 알다시피 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자를 외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더욱더 자세한 분석이나 내 계획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운영하는 리딩방으로 고고싱 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가 올린 다음 영상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의견 또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찰리라고 하는 친한 친구 트레이더입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떡상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큰 상승을 거두면서 전고를 뚫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레시오 라스타니는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이더로서의 내 친구의 의견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증시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 떨어질 거라고 보고 전고를 향한 행진 내년에 힘들 수 있다라고 본다. 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결국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본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공유를 합니다. 자, 과연 내년에 비트코인의 운명은 그리고 미국 증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몇년 동안의 정확도 있는 분석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맞춰왔었던 알레시오 라스타니의 돌변.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가 정해놓은 선이 있죠. 본인의 의견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구간까지 S&P 500이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의견을 바꾸게 될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내년 초반에는 그래도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굴러떨어지게 된다면은 디커플링을 계속 이어가게 될수 있을까? 아니면은 알레시오 라스타니의 말처럼 같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하락을 하게 될까? 이래저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최근에 제프리 건락이라든지 억만장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내년 초부터 미국 및 서방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될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될것 같은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이 전문가라든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4만 달러 찍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당 분석 영상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주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